이곳은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인근에 있는 동방저수지 동방낚시터입니다. 이 저수지도요, 주변에 이제 논에 논물을 대기 위해서 조성된 평지형 저수지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 제방이 있고요, 오른쪽이 이제 저수지고 왼쪽은 이제 광활한 농경지가 펼쳐져 있습니다. 이곳에서도 또 많은 조사님들이 즐겨 낚시하는 포인트인데요. 이 저수지는 특이하게도 보시는 것처럼 마름, 거의 저수지 전체의 절반을 이렇게 지금 마름이 덮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위에 상류 쪽에는 또 연밭입니다. 지금 저 대교 밑에도 연밭이 있는데 거기에 많은 백로 이런 그 새들이 휴식을 취하고 먹이 활동을 하고 있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 저기 건너편에 이제 울긋불긋한 저것이 이제 펜션 자대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곳에서 또 주말을 맞아서 또 조사님들이 어떠한 낚시를 하는지, 조과는 어떤지 천천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방죽에도 조사님들이 그 낚시를 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거든요. 지금 보면 이제 뭐 수위도 적당하고, 여기 축대기 때문에 축대에 자대를 설치해서 마름을 좀 제거한 다음에 낚시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튼 천천히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이 이제 동방낚시터 현장으로 들어와 봤는데요. 이 앞에 조그만 이제 방갈로가 있고요. 관리실 겸 매점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개수대, 샤워장, 화장실, 시설이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앞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연밭이요, 엄청나게 무성하게 이 조성이 돼 가지고요, 그 앞에만 이제 낚시를 하게끔 포인트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낚시를 하는 조사님들도 꽤 많거든요. 여튼 한번 천천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입구 쪽에 조사님이요, 밤낚시까지 해서 잡은 붕어들인데 정말 잔챙이네요, 그죠? 그나마 좀 큰 것들은 밤에 새우로 이제 잡았다고 하시고요, 지금도 입질이 활발한데 정말 잔챙이 수준이랍니다. 그래도 이쁜데요? 한 마리 부수하고 나머지는 다. 그죠? 여기도 대물 올 텐데, 그죠? 지금 모르겠어요. 뭐. 근데 다 둘러, 다른 아저씨 한번 둘러봤다는데. 아, 그러세요? 네, 큰 거 잡은 사람이 없다고. 다 지금 잘다고. 저분들 출사하시는구나. 네. 야, 진짜 몇 년 새 이게 연밭이 엄청 확산했네요, 그죠? 그죠? 여기 자주 오시나봐요? 아니요, 어제 처음 왔어요. 이쪽에 이거 애들 데리고 와가지고. 가족들하고 놀기는 좋아요, 그죠? 네, 가족들하고 그냥 바람 쐬러 와서. 이렇게 펜션도 있고. 이야. 저도 여기 지금 오랜만에 와보는데 많이 좋아졌네요. 오래 바뀌었다고. 예. 그죠? 야, 씨알만 한 이게 25cm급 잡히면은. 그러면 괜찮은데. 진짜 더할 나위 없겠는데, 그죠? 들어가면 지금 입질 하나요? 네, 들어가면 바로 떡밥에. 그러네. 낚시대 놓지를 못하겠어.
여기 이거 생미끼에 메기 같은 거는 안 올라왔어요? 빠가사리. 빠가사리요? 아. 빠가사리도 자라요. 여기 뭐 몇 마리 있는데 지렁이에 빠가사리. 그러세요? 자대도 요즘 많이 좋아졌네요. 유독 여기가 좋은 거예요, 여기가. 아니, 우리 사장님 가지고 다니는 여기 받침틀도 네. 계량이 많이 됐네요. 그죠? 이게, 그렇죠. 거의 이런 거 다 뽑아서 쓰는 것들인데, 요것만. 야, 요렇게 이 몰딩이 돼가지고, 그죠? 요거 이제 나사만 쪼으면 이 자체가 고정이 되잖아요. 그죠? 네, 맞아요. 이거는 어느 정도 돼요, 가격이? 이거요? 이거 15만원 정도. 아, 15만원 정도요? 괜찮네. 어디냐, 낚시 박람회? 예. 할 때, 그때 사고, 그 다음에 찾아봐도 이게 안 나오더라고요. 크기도 그렇고, 무게도 그렇고, 괜찮을 것 같은데요, 네. 그죠? 받침대 따로 안 들어가니까. 아, 그러네요. 네. 야, 이 자체가 그냥 완세대로 되네. 네. 낚시하기 정말 편해졌습니다. 그죠? 우리 아버지 삿발이 쓰는데 다 침대까지 들고 다니네. 그죠? 그 아, 무게 장난은 아니에요, 그거. 저는 이거 딱 이렇게 하고 뭐 발 밑에 있는 발 네 발만 딱 들고 다니면 되니까 편하더라고요. 아, 다리도 따로 있고요. 아, 예. 이거는 이제 낚시터에서 사용할 때 이렇게 쓰는 거고 노지에 갈 때는 이렇게 네. 또 다리가 있다고요? 네, 다리 네 개 있어요. 아, 그러네요. 네. 야, 이 정도의 그 가격이면 나쁘지 않네요. 네. 야, 뭐 요즘에 이 낚시용품을 개발하시는 분들이 실력이 좋으셔가지고 히트하는 걸 봐야 되는데 요번엔 되겠다. 아, 아, 아니, 그래도 후킹이 안 되네요. 근데 이게 잔교 낚시를 할 수도 있고, 저기 방갈로로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인데, 이 좌측에 이렇게 방갈로하고 자대가 같이 연결이 돼가지고요. 가족들끼리 와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에 아주 좋습니다. 아빠는 낚시하고 엄마하고 애들은 휴식을 취하고. 야, 근데 연밭이 제가 또 이렇게 경기도 인근에 낚시터를 많이 다녀봤지만 이 제수지에 특히 또 낚시를 할 수 있는 제수지에 이렇게 연밭이 대규모로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는 것은 이곳이 처음인 것 같거든요. 저쪽 이제 제수지 연안을 따라서 많은 분들이 지금 낚시를 할 수 있는 공간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딱 보시면 3.2칸대를 던질 수 있는 그 포인트까지만 연밭을 제거해 가지고요. 이곳에서부터는 낚시를 할 수가 있거든요. 날씨가 워낙에 이제 무덥기 때문에 여기 또 붕어 한 마리 보입니다. 상천한 붕어네요. 저렇게 이제 펜션형 자대에서 낚시를 하고 휴식을 취하고. 이야, 정말 멋있네요. 여기 입어료는 2만원이라고 하고요. 이 펜션 같은 경우에는 크기에 따라서 이제 사용료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가족의 규모에 따라서 예약을 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워낙에 지금 주변 환경이 정리가 되어 있고요. 왼쪽에는 또 이제 빌라인가요?
저렇게 경치정보실에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저 앞에 연꽃이 아주 이쁘게 피어 있어요. 그리고 저 앞쪽이 이제 방죽이거든요. 제 방. 근데 제 방 쪽에서도 낚시를 하는 조사님들이 꽤 있습니다. 이곳에 이 포인트가 워낙에 넓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어떤 포인트든지 본인이 원하는 자리에서 낚시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편안하고 안락한 낚시를 즐기신다면 또 이런 펜션형 자대를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야, 여기도 포인트 좋네요. 정말 멋있습니다. 이 연밭이 이제 붕어들 은신처를 제공하기 때문에 뭐 언제 대물이 입질할지 모를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방갈로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화장실도 있네요. 에어컨도 있고 TV도 있고. 야, 밤낚시하면 정말 분위기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 맞은편에 대교 밑에는 또 이 밤나무 그늘이 있습니다. 그쪽에서도 낚시를 하는 조사님들이 많이 있거든요. 포인트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닭장도 있어요. 꽤 많은 숫자의 닭들이 여기 사육되고 있는 것 같은데, 쉬는 닭도 있고 모이를 먹고 있는 닭도 있고. 이렇게 키워서 이제 요리를 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저수지를 보면 이 마름 때문에 낚시하기가 상당히 이제 힘든 그런 경우가 많은데, 물론 뭐 마름도 이렇게 제거를 하겠지만 또 연밭으로 이렇게 조성이 돼 가지고, 그럼 저건 또 연불이 또 수확하지 않겠습니까? 그다 또 낚시터로도 활용하고. 마름보다는 연밭이 느낌이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자대도 독특하게 지금 조성이 돼 있어요. 2단으로 돼가지고 걸터앉을 수도 있고. 여기 보시면 이버료가 2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기 입구에서부터 이렇게 자대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자연형 노지 포인트 그대로 이제 낚시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길이 이제 걸어서 가든지 차를 가지고 가든지 또 산책을 할 수 있는 코스입니다. 오늘도 날씨가 아주 무덥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름에는 이제 밤낚시가 제격인데, 아직 시간이 이런 관계로 철수를 하지 않고 낚시를 하는 조사님들도 있습니다.
완전히 여기 연밭입니다. 연밭. 연밭 연안에만 이렇게 제거를 해서 낚시를 할수 있게끔 해놨고요. 낚시하는 조사님들의 장비도 다 제각각입니다. 이렇게 뒤편에 차를 주차하고요. 간단하게 텐트도 칠 수도 있을 것 같고. 지금 물이 빠져서 이렇게 낚시할 수 있는 포인트는 잘 이렇게 파악이 됩니다. 저기 연꽃이요. 정말 이쁘게 피어져 있네요. 이 낚시터 연안이 낚시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잘 조성이 돼서 뭐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조사님들이 몰리더라도 낚시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을 것 같고요. 이곳에서도 저렇게 화장실이 조성이 되어 있거든요. 또 이렇게 텐트도 치시고 다리까지, 예, 제수지라서, 그 주변까지, 이제, 정말 길이가 엄청 깁니다. 이 낚시터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그 주변이 전부 녹색이에요. 아, 이 연밭이 진짜 마음에 듭니다. 지금 이곳은 이제 저기 동방낚시터 관리소와 자대가 있는 건너편입니다. 건너편. 저기 좌측에서부터 우측까지 그 낚시구역이 1부터 9까지 이렇게 번호가 매겨져 있고요. 저 부분에서 도로가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 반대편으로 반대편을 넘으러 오려면 다시 도로를 거슬러서 넘어와야 되고요. 이곳에도 이제 연안에 자대가 설치될 수 있는 낚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곳은 완전히 이제 자연지형으로 그대로 이제 형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조사님들이 자기가 사용하는 뭐 자대든 텐트든 여러가지 장비를 가지고 마음껏 자유롭게 낚시를 하실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이 앞에서 낚시 자대와 낚시 텐트를 설치하고 낚시를 즐기는 조사님이 있는데요. 이 조사님은 낚싯대 한 대를 가지고요. 중층 낚시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중층 낚시요. 입질하네요. 어떻게 될까요? 보. 아, 근데 붕어가 사이즈가 붕애입니다. 붕애 한 3치 정도. 그래도 입질 해주니까 정말 좋네요.
그렇습니다. 요번에 좀 크다. 오. 오. 요번에는 한 4치 정도 되네요. 네, 정말 재밌는 낚시하고 계시네요. 지금 바로 앞에 붕어 사이즈가 큰 게 하나 사체가 있습니다. 한 8치 정도 되는데요. 저 위에도 보이고요. 지금 비록 입질은 잔챙이들 3치에서 5치 정도 잔챙이들 입질을 하지만 이 저수지 안에는 이렇게 큰 붕어들도 많이 기거하는 것 같네요. 저기 맞은편이 이제 1번 구역입니다. 그 1번 구역에서 우측으로 쭉 가면서 2번 구역, 3번 구역 해가지고요. 저 맞은편에는 저 오른쪽 끝까지 9번 구역까지 있습니다. 근데 저수지 건너편에 와보니까 여기 보시면 21번 구역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쪽으로 20번, 19번 이렇게 번호가 이제 넘버링이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저수지 전체 둘레에 낚시 구역이 번호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물건이나 주문할 게 있으면 이 낚시 구역 알려주시면 관리실에서 오기 편할 것 같고, 혹시라도 뭐 짜장면 같은 거 배달시킬 때 구역 번호를 알려주시면 또 찾아오기도 쉽겠네요. 이곳은 이제 뒤에 밤나무들 때문에 거늘이 형성이 돼 가지고요, 낮에 또 아주 시원하게 낚시를 즐길 수 있는 포인트가 되는 것 같습니다. 구역이 워낙 넓기 때문에 저 건너편에서도 낚시 좀 하시고, 또 다른 날에는 또 이쪽으로 넘어오셔서 낚시를 하시고, 다양한 포인트에서 여러 번 낚시를 해도 지루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저수지 낚시터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구독자분들도요, 어느 낚시터 한번 가보나 할 때 이 동방 저수지 낚시터도 찾아 보신다면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